태국 동물원에 중국 판다가 돌연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태국 북부 치앙마이 동물원에 있던 21살 암컷 대왕 판다 린후이가 현지 시간 19일 숨졌다고 전했는데요.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며칠 전부터 상태가 좋지 않았고 먹이를 먹은 후 누워있을 때 코피가 관찰됐다고 동물원 측은 전했습니다. 린후이는 2003년 수컷 대왕 판다 창창과 함께 태국으로 건너와 2009년엔 새끼도 낳았는데요. 앞서 창창 역시 지난 2019년 19살에 심장마비로 돌연사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린후이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졌다고 전했는데요. 중국과 태국 전문가들은 공동조사를 통해 린후이의 사인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